그날 오후 말벌 소동이 일단락되자 부부는 예전부터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오랫동안 버려두었던 집 바로 앞에 텃밭을 갈아엎기로 한 것이다. 나는 글로 안 가라는 거기 저 뱃물이 까봐서 글로 안 가라는 거. 방치해두었던 텃밭은 그야말로 뱀이 나올 만큼 잡풀들이 빽빽하게 자라나 있었다. 걸음도 안 되는데. 향순 씨는 한 손으로 풀을 뽑으니 아무래도 속도가 느리다. 하지만 두 손을 모두 쓰는 남편 추찬혁 씨 쪽은 억센 잡풀들이 쑥쑥 뽑혀 올라온다. 밭일에도 제법 능숙해 보이는 추찬혁 씨. 그전에 밭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는 걸까? 그전에는 별로 다 마늘이고 뭐 다 심어먹었지. 마늘도 잘 돼. 저쪽 이거 우리가 하던 밭인데 저쪽으로는. 근데 아이고, 이 근래는 저 사람 누구 손 바로 현찬하게 힘들지. 나야 또 비도 하나님이 더듬더듬해갖고 하나님 안에 숫자 안으니. 그런데 그때 향순 씨가 사고를 쳤다. 손 비셨네. 남편이 알면 속상해할까봐 티도 내지 못하는데. 장갑 끼고 하시지 그랬다. 괜찮아요. 잠깐. 여기까지가 조금 했는데 뭐 농사짓는 사람들 조금씩은 뭐 이거 다 이렇게 비고 피나고 했는데 기름 거는 거 남의냐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뭐. 그 사이 남편 추찬혁 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잡풀을 모두 제거했다. 뭐든지 척척박사인 추찬혁 씨답게 밭도 참 깔끔하게 일구어놨는데. 밭에 부부가 심기로 한 것은 바로 이것. 골파라고 자잘하게 나는 건데 이런 게 지금 싹 나는 거야. 아내 향순 씨가 골파를 가져오면 이때부터 부부의 분업이 시작된다. 밑동을 다듬는 일은 추찬혁 씨의 몫. 앞이 보이지 않아도 못하는 일이 없다. 이 대가리, 요 싹 나오는 데를 그냥 심는 거거든. 이렇게 바짝 자르고 심는 게 더 이 파 대공이 더 탐스럽게 나와요. 이게 잘라내고 심으면. 남편이 다듬어 놓은 밑동을 심는 것은 아내 향순 씨의 역할. 팔다리가 불편해 꿇고 앉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자기 몫을 하고 싶은 향순 씨다. 나는 한 손이 돼서 다듬지 못하니까 신랑이 다듬어 주고 내가 심고 빠지다. 미끄럽게 가고 왜 미끄러? 팔팔한데 무슨 미끄러? 씨. 자격 부딪히고 싶어. 나 호박 떨어지는 거 말인데. 아, 내가 호박이야. 이 나무에 걸려서 그랬구나. 나무 뿌리에. 심은 고무 마치 되나? 나도 나무 거 같은데. 어? 나무 거 같은데. 아내가 멀어지자 혹여 또 걸려 넘어질까봐 얼른 나무 뿌리를 제거하는 추찬혁 씨. 말로는 타박을 하지만 이렇게 속 깊은 남편이 있기에 아내 향순 씨는 늘 든든하다. 속이 축축해가지고.
금방 싹 나갔다. 폭신폭신 부드러운 흙의 감촉을 즐기다 보니 어느덧 일은 끝을 향해 가고 네가 마지막이다. 드디어 골파밭이 완성됐다. 아이고 허리야, 나 허리야. 아이고 갑자기 아이고 허리 아파서 안 되는데 왜 허리 아파? 아이고 나 좀 누가 갖고 가서 그거 갖다 놓고 와가지고 나 못 가. 나 못 가. 아이씨, 그래 여기 이렇게 세 명 받쳤는데 누가 형을 봐. 괜찮아, 마누라 위에서 좀 먹고 가면 저 막 갔다고 그런 그런 문 하나 안 돼? 작지만 부부가 함께 읽어놓은 소중한 밭. 오늘 두 사람은 한결 더 가까워진 느낌인데 심지어 머리에 달라붙은 씨앗들까지 두 사람을 웃게 만들어준다. 나도 그런가? 엄마 나도 그래. 자기다 그거 볼 수 있겠어요? 엎드려 이렇게 엎드려 여기다. 아이씨, 다 숨을게요 나는. 아이. 자기는 뒤에는 없네 뭐. 빗을다가 빗는 게 낫겠어. 촌촌한 빗을다가. 이거는 왜 먹지도 않으면서. 뭐? 먹어 이거. 뭐? 영란이가 준 거야. 내일 아침부터 먹을까? 아침 물을 하나씩 먹는 거라 그랬잖아. 아, 지가 먹은다고 사다 놨었는데 지가 먹을 시간이 없어서 맨날 까먹고 와서 못 먹는데 그렇다고 나고 아빠나 갖다 잡으려고 잡았어요. 그건 아침 먹기 전에 먹으라 했나? 먹고 먹으라 했나? 먹기 전에 먹으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식전인지 식후인지 헷갈리는 두 사람. 그래서 아내 향순 씨는 정확한 복용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돋보기부터 찾아 나섰다. 그런데 돋보기를 써도 약병에 적혀있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모양. 이리저리 초점을 맞추려 애를 써보는데 한참을 들여다보던 향순 씨는 결국 버럭 화를 내며 포기하고 만다. 에이씨, 안 보여. 내가 써가지고. 작은 일에 심각해지는 향순 씨, 왜 그럴까? 그전에는 그래도 돋보기 안 쓰고도 책도 보고글 썼는데 암을 50이 넘어서 그런가 안과에서도 그러고 뭐 노안이니 어쩌느니 그런 소리 들으니까는 딸한테 눈이 괜찮아지다는데 신랑 눈 역할 해준다고 그러면서 나까지 눈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향순 씨는 더 이상 남편의 눈이 되어주지 못할까 봐 마음이 착잡하다. 오늘은 보은읍에 장이 서는 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아내 향순 씨는 외출 준비로 분주하다. 오랜만에 남편과 단 둘이 장을 보려니 귀걸이 하나를 고르는데도 매우 신중해지는데 남편 추찬혁 씨는 보진 못해도 아내가 이렇게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하고 있었다. 어디 나가려면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깨끗하게 하고 나가는 게 낫다. 추찬혁 씨도 아껴두었던 화장품을 바르고 아내와 꼭 붙어 함께 길을 나선다. 지팡이는 안 가지고 가세요? 아, 지팡이 필요 없어요. 왜요? 지팡이. 아, 지팡이 여기 있는 걸 뭐. 지팡이 대신 아내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
길에서도 버스에서도 장소를 불문하고 딱 붙어있는 이 모습에 두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드디어 보온 시내에 도착한 두 사람. 그런데 부부는 장으로 곧장 가지 않고 이곳을 먼저 들렀다. 추찬혁 씨가 20년째 아내와 함께 다니고 있는 단골 이발소. 원래 그는 50대부터 백발이었지만 염색에는 관심이 없었단다. 그런데 20년 전 16살 어린 향수 씨를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염색을 받기 시작했다. 실과 바늘이야, 그야말로 실과 바늘. 50대마다 뭐 매일 같이 오시니까 부축해 갖고 오시고 뭐 참 즐겁게 사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염색을 하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단다. 처음에 만날 적이 저 사람 만나갖고 보온 장애를 왔는데 그때 어디를 가려고 그랬나, 어느 병원 가려고 그랬나, 어떤 영감한테 물어보니까 조망한테 가려고 하거든요. 물었더니 할아버지요 아버지요 그지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신랑 팔을 갖다가 이렇게 붙잡으면서 아이 우리 제 신랑이라고 그랬더니 자전거 끌고 도로 가면서도 계속 이상한 거 자꾸만 쳐다보고. 두 사람이 처음 선을 본 날 그랬으니 추찬혁 씨도 꽤 충격이 컸던 모양이다. 머리가 그때는 허여가지고 내가 보기에도 진짜로 할아버지가. 넘어가니는 게 지금 그때 생각할 때는 좀 씁쓸했었겠지. 뭐 내버려 뒀더니만은 머리 염색 한다고 그랬대. 이렇게 고맙습니다. 아이고, 10년 젊으시네 또. 자, 이제 아가씨들 많은 데로만 가면 되거든요. 응? 자녀 가면 되겠지. 아가씨들 많은 데로만 되겠지. 우리 나갔다니. 아버님 젊어 보이세요? 응? 염색했으니까 젊어 보일 것 같아요. 어디서 보면. 젊어 보인다는 말에 기분 좋아진 추찬혁 씨. 아내를 위해 신발 가게를 찾는다. 정년은 말은 안 쓰는가 본데? 그새 오른 신발 가격에 향수 씨는 살지 말지 갈등을 하는데. 괜찮으니? 괜찮죠. 하지만 비싸도 어쩌겠는가. 사랑하는 아내가 신을 신발인데. 신발이 발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이 먼저 다른 이렇게 삐딱삐딱 하니까 조금 신으면 그래요. 그래서 딴 사람이 볼 때 멀쩡한 것 같아도 삐뚤삐뚤해요. 이렇게 신기가 나쁘다. 남편 추찬혁 씨는 눈이 아닌 마음으로 아내의 많은 것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비록 길을 걸을 때 향수 씨에게 남편이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 향수 씨 또한 남편에게 기대고 있다. 많이 사세요. 남편의 라디오 소리에 슬그머니 방에서 나온 향순 씨. 조용히 남편 쪽으로 다가가더니 사진을 찍기 시작한다. 염색으로 젊어 보이는 추찬혁 씨의 모습을 문득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단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내가 좋아하니까. 서로가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남편 찬혁 씨 또한 그런 생각에 어린 아내의 건강을 걱정한다. 우리 이사 온 데도 벌써 여기 온 데가 55년인가 그렇게 될게 하는 건데
엊그저께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나는 거고. 세월이 한 세상을 산다는 게 참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아프지만 건강하게 산다 생각하거든요. 아픈 게 제일 괴로운 거니까. 건강할 때만 살다가 사는 게 제일 좋죠. 시원해? 시원하니까는 주문 달라 그러는 거지. 아 시원하면 뭐 주문 달래. 주문을 주는 사람도 힘들어. 가진 것은 적어도 서로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두 사람. 그래서 그 둘은 완벽하다.